오늘은 선관위 여론조사로 시작할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돌렸는데요. 이번 지방선거에 관심 있다가 응답자의 77.6%, 반드시 투표하겠다가 70.9%로 나타났습니다. 또 가능하면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이 20.8%로 조사됐어요. 합치면 91.7%가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건데요. 네, 자, 우리 투표에서 자유당을 몰아내야죠. 모두 투표에 참여하시고요. 촛불혁명 그 이후 지역에서 자유당의 뿌리를 뽑아내는 훌륭한 유권자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민소 북미회담 때문에요. 네, 관심이 뚝 떨어졌죠. 지방선거가 중요한 뉴스이기 때문에 억지로 말씀드립니다. 6.13 지방선거 그리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오늘부터 내일이죠. 25일 오후 6시까지 후보자 등록 기간입니다. 다 아시겠지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친절한 방송 아니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그리고 12곳의 국회의원을 뽑는 지방선거입니다. 6월 13일이죠. 네, 투표는 6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런데요, 13일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사전투표하세요. 네, 사전투표는 6월 8일과 6월 9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고요. 시간은 같습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예요.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동사무소, 요즘 주민센터라고 하죠. 주민센터 어디든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를 찍으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자유당만 박살내 주시면 됩니다. 오늘 민소. 선거 일주일 전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안 되니까요. 아직 시간이 좀 있죠. 난공불락 대구 경북에서는 자유당이 살짝 우세하는 것 같고요. 제주도는 무소속 원희룡 후보와 민주당 문대림 후보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어요. 경남지사는 김경수 후보 쪽으로 기우는 것 같고요. 서울시장은 박원순 후보, 적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부산시장은 민주당 오거돈 후보가 크게 앞서고 있고요. 경기도도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절반이 넘는 지지율을 받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민주당이 앞서는 걸로 보여지네요. 너무 일당이 독주하면 고여 썩기 마련인데요.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자유당 패싱, 네, 자유당 걸으시고요. 마땅한 후보 없으면 민중당이나 네, 진보정당 쪽에 투표해 주시는 게 바람직해 보이죠?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소중한 주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민소. 오늘 민소 방송은 팟빵 오늘 민소, 아이튠즈 오늘 민소 그리고 유튜브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략 팟빵 아이튠즈 합쳐서 한 100여 분 정도 그리고 유튜브 쪽에서 한 300명에서 1000명 정도 네, 이렇게 함께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방송 듣고 계시면 팟빵 오늘 민소 가셔가지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제가 밑에 댓글로 링크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유튜브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네, 저희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댓글 제가 전부 다 보고 있으니까요. 네, 꼭 방송이 궁금한 거 아니더라도 민소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꼭 화답해드리겠습니다. 자주자주 놀러오세요. 네. 오늘 민소. 아, 쇼티 우리 6층 이 말씀부터 드려야 되겠구나. 민중의 소리는 현재 안국역 인근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11층이 편집국, 6층이 뉴미디어국이 있습니다. 스튜디오도 크진 않지만 작은 공간이 있고요. 그래서 보통 편집국, 뉴미디어국 이게 오피셜한 조직 체계인데요. 저희들끼리는 그냥 귀찮아서 네, 11층, 6층 이렇게 부릅니다. 6층에 신입 기자 두 명이 있어요. 매일 하루씩 돌아가면서 쇼티를 만드는데요. 네. 저는 뭐 애칭으로 네, 쇼티 꼬꼬마들 이렇게 부르는데 네, 잘합니다. 네. 쇼티 꼬꼬마들 오늘은 최저임금을 다뤘습니다. 영상에 출연하는 기자는요. 서울지방경찰청 출입하는 옥기원 사건 팀장이고요. 주로 사건과 노동 쪽을 담당합니다. 최저임금은 경제 쪽일 것 같지만 사실 민주노총 이슈여서요. 사건팀이 주로 담당하게 되죠. 옥기원 기자가 함께하는 쇼티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은 민중의 소리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볼까?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최저임금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부터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 최저임금이란 한국의 경제 상황에서 임금 노동자가 일을 하고 받아야 될 최소한의 임금이거든. 우리도 최저임금을 받고 지금 생활하고 있는
임금 노동자로서, 언론 노동자로서 최저임금을 가지고 생계를 꾸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거든. 노동계 통계에 따르면 월 200만 원 이하의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거의 1000만 명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고, 그만큼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국민 대다수의 생계가 달린 굉장히 민감하고도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선거철마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때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오른다는 공약을 내걸었던 거고, 이 일환으로 작년에 최저임금이 16.4% 인상돼서 7,530원까지 올랐어.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른 건데, 최저임금이 오르고 여기저기서 뭐 되게 소란스러웠지, 언론 보도만 보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이제 여겨질 가능성도 커. 최저임금이 올라서 뭐 자영업자들이 다 망하게 생겼다, 뭐 중소기업이 경영이 뭐 위기가 온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과거부터 계속 지금까지도 계속 넘쳐나고 있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이런 최저임금 인상 국면에서 논의가 진행이 된 거거든. 맞죠. 이제 국회에서 진행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는 말 그대로 이제 최저임금을 산입하는 범위를 확대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한 달 월급을 보면, 월급 명세서를 보면 기본급이 최저임금 155만 원에 상여금, 정기상여금이라는 명목으로 20만 원? 때로 10만 원을 받는 노동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봐. 그럼 이 사람이 한 달에 이제 받는 최종 통장에 월급 통장에 찍히는 비용은 187만 원이 되는 거지. 여기 이제 최저임금이 10%가 오른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사람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한 달에 기본급으로 173만 원 정도를 받게 돼. 여기에 기존에 받았던 정기상여금 20만 원과 식대 10만 원을 포함하면 이 노동자는 최저임금의 오름으로써 203만 원의 월급을 받게 되는 거야. 최저임금 오르기 이전에 보다 20만 원 정도의 임금을 더 받게 되는 거지. 말 그대로 최저임금이 이렇게 오르면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이 어려워진다라는 그런 논의 때문에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자라는 논의가 진행되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가 된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 최저임금 이제 산입 범위에 상여금까지가 포함이 돼버리게 되는 거야. 최저임금이 아무리 올라도 상여금이 포함돼버리면 임금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지. 이제 노동계에서는 이런 상황을 두고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라고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야.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여기에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지. 대부분 저임금 노동자들, 노조에 가입돼 있는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계에 굉장히 타격을 주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민주노총은 굉장히 반발하면서 국회 기습 시위까지도 벌이고 강한 입장들을 표명을 하고 있지. 그러니까 대다수 노조에 가입한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그러니까 임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조직된 조합원들은 최저임금이 상여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자기의 임금이 결정되는, 생계가 결정되는 일이라서 노조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거지. 일부 그 정의당 같은 진보 정당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거대 야당과 여당이 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그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지. 그래서 민주노총은 이 상황에 반발하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를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기구에서 논의하자라는 안을 제시한 거지. 국회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거부 입장을 밝혔지. 국회에서 이제 산입범위를 해결해서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겠다라는 입장이어서, 이제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이제 기습 시위 끝에 사회정 대화, 그러니까 노사정 대화에 일체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보이콧을 하는 초강수를 둔 거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이제 워낙 친기업 정책들이 많이 있었어서 민주노총은 계속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입장들을 밝혀서 대화 물꼬가 터지는가 싶더니, 이제 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를 둘러싸고 민주노총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까지 내버린 상황이어서, 자연스럽게 이 문제는 노동계와 그 여당, 정부의 대립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핵심 사안이 될 것 같다라는 전망도 있지.
오늘 민소. 우리 사건 팀장 옥기원 기자 함께 하셨고요. 어제 우리 발칙한 뉴스 만드는 정혜림 아나운서 초대박을 쳤어요. 자유당 홍준표 대표를 깠는데요. 유튜브 폭발했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10만 찍네요. 얼마 전에 홍준표 대표가 부산에 갔죠. 그런데 그곳에서 싸늘해진 민심을 만난 거죠. 정혜림 아나운서의 발칙한 뉴스 함께 하시죠.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 다지기에 나선 홍준표 대표가 보수 텃밭이었던 부산에서 난처한 상황에 직면했답니다. 상대적으로 더 보수적인 편이었던 시장 상인들조차도 악수하려는 홍 대표에게 바쁘다며 눈길 한번 주지 않기도 하고 전통시장이니 다 당신들 편일 거라 생각지 말라는 경고성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실제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더민주 후보인 오거돈 후보가 자한당 서병수 후보를 30% 가까이 격차로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죠. 그런 가운데 기껏 당대표까지 내려가서 이렇게 지원 유세를 했건만 정작 서병수 후보는 홍 대표와 함께하는 이 지원 유세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는군요. 지방선거 후보들이 특히나 홍 대표의 막말에 표가 떨어질까봐 지원 유세 오는 걸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다는데 그게 사실이었나 봅니다. 아, 그래도 홍준표 대표만한 분이 또 있을까요? 당의 정체성과도 딱 맞으시고 가능한 한 오래오래 대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총선까지 버텨주셨으면. 민중의 소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미디어 VOP, 하나는 V스타. 미디어 VOP는 지금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바로 이 채널이고요. V스타는 제가 주로 올리는 연예 TV 영화 등등에 주로 엔터테인먼트 쪽 영상을 올립니다. 아,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네, 유튜브 V스타도 구독을 좀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들의 구독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어제요, 우리나라에서 1등 신문이라고 자랑하는 모 신문이 있죠. 네, 거기 자회사인데요. 연예 쪽 영상 올리는 네, 1등 신문 자회사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 유튜브 구독자 채널을 저희가 근소하게 지금 앞서고 있어요. 1월부터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근 5개월 만에 쾌거.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잊지 마시고요. 오늘 민소. 조가항공, 네, 대한항공 땅콩 조연아 선생 오늘 출입국 당국에 소환됐습니다. 아, 오늘 일정이 겁나 많습니다.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죠. 참고인 신분이 아니고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습니다. 대한항공 총수 일가가 필리핀 가사 도우미에 대해서 대한항공 마닐라 지점을 통해서 연수생으로 위장 취업시킨 뒤에 불법 입국시켰다. 이런 의혹인데요. 당국이 입수한 이메일 내용을 살펴보면 이명희 씨가 대한항공 비서실과 해외 지점, 인사부서 등등에 가사 도우미를 찾고 입국시키는 과정에 담겨 있다고요. 여기에 사모님 지시다. 부엌 일 할 줄 아는 연수생을 빨리 구해라. 뭐 이런 메일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어머니 이명희 씨도 같은 혐의로 연루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생분 물컵 논란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땅콩 회항 이후 3년 만에 포트라인 다시 쓰셨는데 국민들께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야! 미쳐도 거의 미쳐! 사건 현장 또 있는데요. 배우 이서원 씨라고요. JTBC 드라마 송곳으로 데뷔했던 21살의 신인입니다. 동료 연예인을 성추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출석했는데요. 많이 보시는 그림 있죠. 마이크 주면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겠다라든가 아니면 땅콩 조연아 선생처럼 죄송합니다 뭐 하던가요. 모자부터 상의까지 하의도 모두 검정색 옷차림으로 나타났는데 기자들이 혐의를 인정했느냐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느냐 등등등을 물었는데요. 우병우 씨처럼 레이저 쏘고 갔어요. 네, 와 기사 제목 정말 살벌하게 나옵니다. 네. 이서원 씨는 지난달 8일에 모 여성 연예인과 술을 마시던 중에 신체 접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접촉을 거부하자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적용됐고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체포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사과는 하셨나요?
오늘 민소. 오늘 장난 아니죠. 네, 겁나 바쁜 하루였습니다. 일찌감치 방탄소년단 컴백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켈리 클락슨이라는 미국 싱어송라이터가 있는데요. 여성입니다. 방탄소년단을 두고 세계 최고의 보이밴드라고 말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고요. 방탄소년단 BTS의 대답을 직접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장에 우리 연예팀 김두근 팀장이 다녀왔습니다. 보드에서 켈리 클락슨이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가장 큰 보이밴드라고 소개를 했는데 본인들이 꼽은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명해질 수 있는 그룹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들을 꼽아본다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굉장히 우러러 보시는 분이 저희에게 최고의 보이밴드라고 해주셨을 때 아, 저 우리가 이런 분에게 이런 칭찬을 받아도 될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전 세계적인 보이밴드의 이유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아무래도 저희 팬 여러분들이 항상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를 응원해 주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희를 더 알아주시고 저희의 음악을 들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은 음악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저희가 무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팬분들이 저희를 응원해 주시기 때문에 최고의 보이밴드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팬분들께 네. 다시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뭐 항상 어디 인터뷰를 가면 항상 첫 질문이 항상 뭐 아미나 팬들로부터 시작되는 게 바로 그런 배경일 것 같고요. 이렇게 큰 사랑을 얻게 된 배경을 뭐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선은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단 음악으로 시작한 팀이고 가수고 스스로 퍼포먼스를 하는 그룹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점, 그래서 본질에 충실하고 어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의 최상의 퀄리티로 앨범과 음악과 퍼포먼스를 구현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돌로서 연예인으로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분들과 소통하려고 했던 점 그리고 이 정말 2018년 뉴미디어 시대를 맞아서 저희가 하는 이런 한국어들이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고 뭐 유튜브나 혹은 그런 채널들을 통해서 쉽게 전파될 수 있었던 점도 저희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많은 한 큰 부분을 차지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방탄소년단의 지민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해외 팬이 자꾸 총으로 살해하겠다고 협박을 해서 네 많이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는 지민군의 목소리까지 함께 전해드릴게요. 듬뿍 받아가시죠. 마지막으로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조금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최근에 보면 이제 지민군이 여러 가지 뭐 아주 안 좋은 협박 같은 걸 많이 받고 이랬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아마 팬분들도 많이 걱정을 했을 테고 저도 지켜보니까 참 안타깝고 본인도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을 것 같은데 그 미국 갈 때 보니까 SNS에 올린 사진 보니까 얼굴이 일부러 그렇게 표정을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많이 걱정들을 해서 그런 거니까 어떻게 그걸 갖다가 조금 극복을 해야 할지. 네. 사례 협박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표정은 사실 아마 출국 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때 그 전날 바로 컴백쇼 녹화가 이틀 연속 있었기도 하고 그리고 장시간 비행 때문에 안 자고 버티다가 생긴 현상인 것 같고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작년에 이어서 또 두 번째나 또 이런 소식이 들려서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요. 오히려 저보다 좀 팬분들께서 걱정을 너무 많이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말에 좀 휘둘릴 여유가 없었던 것 같고요. 또 저희 스태프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계셔서 너무 많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기자님도 표정을 눈여겨보실 정도로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저 괜찮다고 활짝 한번 웃어주세요. 지민 씨. 예. 잘 이겨내고 있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한번. 예. 8개월 만에 앨범 하나 뚝딱 만들기가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그 피로감, 창작을 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의 고갈된 느낌,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생각을 하며 어떻게 극복을 하는지. 8개월 만에 앨범을 하나를 만든다는 게 어떻게 보면 트랙이 많은 앨범을 만든다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8개월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짧을 수도 있는데요. 특히 저희 방탄소년단이 작업하는 방식이라든지 빅히트 프로듀서들이 작업하는 방식은 굉장히 좀 정교한 톱니바퀴가 맞물리는 것 같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각자 작업실에서 각자 역할을 정확하게 해내면서 그걸 또 프로듀서들이 정리를 해주면서 그것들을 수년간 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피로감이라든지 부담감 같은 경우는 굉장합니다. 굉장한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대한민국 이제 음악 산업에서는 음반이 발매됨과 동시에 다시 활동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개인적으로 멘탈을 잘 붙잡고 또 건강관리를 하면서 이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피로감이라든지 부담감은 매 앨범 낼 때마다 더 증가하는 것 같지만 저희를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진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빅히트에서도 저희의 이제 피로도나 이런 음악적 부담을 줄여주시기 위해서 사실 많은 지금도 신진 프로듀서들을 기용을 하고 굉장히 해외 작곡가들과도 면밀히 작업을 하면서 저희의 좀 어떤 이런 것들 부담을 많이 낮춰주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슈양이 얘기한 것처럼 이 산업에 있어서 저희가 분명히 안고 가야 할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정을 하고 사실 이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네, 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압구정에 나와 있습니다. 압구정 일지아트홀이라고요. 각종 쇼케이스 및 데뷔 무대가 열리는 곳입니다. 데뷔하는 아이돌이나 가수, 컴백하는 가수들이 주로 기자들을 상대하고 무대를 미리 보여주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인터뷰도 하고 사전에 사진도 촬영도 하고요. 저는 카메라를 들고 왔어요. 주로 촬영을 하니까요. 오늘은 볼빨간 사춘기 레드 다이어리 페이지 2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 나와 있습니다. 보통 1시간 정도 진행하는데요. 이번 새 앨범 타이틀곡은 여행 그리고 바람 더블 타이틀곡이네요. 타이틀곡 중에 여행하고요. 수록곡 중에 안녕 고민형 들려드릴게요. 6시 넘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
감사합니다. 기자분들도 재밌게 즐기셨길 바라고요. 저희 레드 다이어리 페이지 2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민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풍계리 소식, 북미 정상회담 전해드릴 이야기가 산더미처럼 많은데요. 네, 제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네, 편집이 잔뜩 밀렸습니다. 내일은 뮤직뱅크의 방탄소년단이 오겠네요. KBS 주차장 이거 난리 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예팀 현석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